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쾌티비 아나운서 조근혜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하는 쾌티비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명예 시민 사서와 함께하는 도서관 홍보 거리 캠페인이 도농역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제3회 남양주 점프 벼룩 시장이 해밀공원에서 개장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신축 및 기부 체납에 대해 우리 시와 도시와 사람 간의 업무 협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명예 시민 사서와 함께하는 도서관 홍보 거리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도서관 회원 가입을 도와드리고 남양주시 도서관에서 봉사할 명예 시민 사서도 모집했습니다. 명예 시민 사서와 함께하는 도서관 홍보 거리 캠페인이 도농 전철역 앞에서 있었습니다. 남양주 도서관은 이용자를 직접 찾아가 도서관을 홍보함으로써 찾고 싶은 도서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이어졌으며 도서 교환 전과 회원 가입, 명예 시민 사서 신청과 책갈피 배부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남양주 도서관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홍보를 벌여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도서관으로 남양주 시민들의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남양주 점프 벼룩시장이 5월 셋째 주 토요일에 개장했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3회 남양주 점프 벼룩시장이 5월 21일 진접수질보건센터 해밀공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시 점프 벼룩시장은 시민이 자원을 재활용하여 소박한 경제활동을 즐기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으로 문화적 감수성을 발산하는 자리로 참가한 시민들은 수익금의 10%를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벼룩시장을 찾아 필요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학용품이나 옷을 가지고 나와 판매하는 어린아이들, 자녀와 함께 나온 부모들, 친구 혹은 동료와 함께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잘 어우러졌습니다. 현장에는 테마 체험과 문화축제 마당도 마련되어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오카리나와 색소폰 공연, 태권도 체조가 이어졌고 미니 액자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도 진행되었습니다. 남양주 점프 벼룩시장은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행사 당일 현장에서 자리를 배정받아 물건을 판매하면 됩니다. 지역별로 정기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니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점프 벼룩시장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이 남양주시의 노인복지관 두 곳을 신축해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5월 23일 복지관 신축과 기부 체납에 대한 업무 협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5월 23일 노인복지관 신축 및 기부 체납에 대해 우리시와 도시와 사람 간의 업무 협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서구 남양주시장과 이정혜 시의회 의장,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의 김덕종 대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시와 사람이 지역개발 이익금을 지역사회 환원하기 위해 제안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호평동 노인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별내면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각각 2012년과 2013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복지 선진국의 노인복지관을 벤치마킹하고 관내 어르신들, 복지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공청회를 열어 세대를 아우르는 명품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남양주시는 인구 고령화를 앞두고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할 수 있게 되어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는 물론 시민들의 행복지수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